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해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지적하는 95개의 그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시작된 교회 정화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이후로 구교와 개신교가 나뉘어져서 개신교는 또 장로교를 위해서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교회가 개혁되어졌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때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초대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찾아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개선되고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거듭나며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책망이든 칭찬이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그르시니가 가르치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있고 어떤 가는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세워진 역사도 오래되고 여러 면에서 잘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바쳐서 목회하던 교회고 또 그 이후에 디모데가 가서 목회하고 또 말년에는 이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쟁쟁한 목회자들이 사역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 교회에 그 보낸 그 에베소 서신을 보면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떠난 지 40년 지난 후에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바울이 처음 목회하였을 때는 그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더 나빠진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식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럼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일 먼저 칭찬하신 내용이 너희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으며 수고하며 희생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헌신을 한 것인 우리는 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한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긴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우상숭배와 이단을 배격하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임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가시면 그 지역은 여러 산당들과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하여서 그 이단들의 사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열려있어서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그 모든 이단층의 사람들을 배격하고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참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난 중에도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섬긴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그래서 특히 위인교회에서요. 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그 교회를 지키며 섬긴다는 것은요. 인내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함이 없어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교회를 지키며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의 인내로 섬긴 것을 칭찬하십니다. 참 잘하였구나.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야,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그에 나옵니다. 4절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따라하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그러나 하는 게 참 교회를 섬기는 수고도 있었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 믿음도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도 있었으나 그러나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가졌던 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에요.
처음 만날 때는 참 예수가 좋고 교회도 좋고 참 신앙생활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계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무엇인지 기꺼이 드리며 무슨 일을 하여도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그 첫사랑이 열심히 점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형식뿐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 2절에 보시면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세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라. 이 주님이신데, 자, 여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다스린 사자들, 오늘 말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치료하고 있는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고 있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이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너희가 이제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랑할 대상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주님이 없고 그 안에 세상에 다른 것들을 가득 차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주도하고 있고 이 세상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서 팽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님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그래 사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막
뜨겁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하루 종일 확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서서히 식어지다가 결국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신학자인 조지 버너가 이 현대인의 그 신앙을 이 소단의 개구리에 비교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아마 아시죠? 이 개구리를 처음에 그 미지근한 소단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조금씩 높입니다. 높이면 이 개구리가 그 안에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를 펄펄 끓는 그 물 속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뜨겁고 끓는 튀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도 믿음도 서서히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없어지고 만다면 안일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제 그렇게 된 줄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그러므로 오늘 조안들이 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정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늘 점검해봐야 됩니다. 진단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식어진 없어진 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무엇이 달라지는, 내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사랑이 식어진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보다 더 좋고 사랑 대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괴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전부였어요. 주님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살다 보니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은 강도 없고 엉뚱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다 빼앗아 주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식이 우선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 그 첫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나타난 징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것.
여러분이 처음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요, 처음 죄를 지으면 이게 아무 조그만 죄라도 두려워합니다.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즉시로 뉘우치고 회개해요. 조그만 죄도 그냥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게 점차로 이렇게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계속 쌓여 그 당시에 있으면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과 이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지금 쌓여있는 그 모든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 때 다시 한번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참 그 중한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평안이, 그 마음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그 10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얘기를 주여 내 안 나의 죄악을 말깎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답사 주여 내게,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었던 것을 다시 내게 주시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셔서 이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랑에 식어진 낫 진조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어떨 때는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금에도 막 눈물이 났는데 막 감동이 막 왔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그 다음에 감격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말씀을 지금 듣긴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병든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가 갑자기 받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들리는데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목사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뭔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짜증이 나요. 막 그냥 신경질이 나요. 빨리 안 끝나. 목사님 왜 오늘 저리 설교 길게 하지? 그냥. 근데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는 게. 그러면 차츰차츰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해. 자, 보세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자연적으로
열심도 식어지고 주의 일이나 봉사하는 일도 하기가 싫어지고 힘이 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찬양대 하는 것도 피곤하고 뭐 하는 모든 일 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막 하였는데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무슨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것을 우리가 빨리 직감해야 돼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갔으면요 나중에는 사랑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제라도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 가야 하니까 가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매 시간 예배가 드린 예배가 축제가 되고 정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오늘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거.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령이 살고 여러분 신령들이 살아야 교회가 생명 있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였어.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여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득이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열심,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가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이번에 특별히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 중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죠. 근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주님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쉽지 않지요. 예 주님 나 사랑해요. 얼마만큼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회개라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요 보통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하거나 뭐 악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 이런 것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시니까. 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다. 이 시제를 보면 부정과 그 능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였으면 적시로 돌이키고 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자꾸 가질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랑도 더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도요, 성도끼리도 자주 만나고 자꾸 교회에서 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교제할 때 이 성도 간의 사랑도 자주 두터워지고 이렇게 정도 깊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 나지 않고 보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보지 않으면요, 사랑해야 되라도 잊어버려요. 이게 진짜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서로 주님과의 교통하며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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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교회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래 보십시오. 금방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첫 사랑을 회복하려면 뭡니까?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 예배.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자꾸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가서 나누고 또 기도로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저와 함께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모든 행위도 위선적이고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것을 사랑함으로 섬기시며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